자, 우리가 국어 독서에서 과학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면 그 힘든 과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이라는 건 보통 이과생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어도 전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과생들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 나왔을 때, 심지어 선택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모르는 지문들을 수능 국어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과 이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문학 지문이 지식으로 풀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과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것은 과학도 과학 글쓰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술 지문 쓰는 원리를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바로 과학 글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되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 지식적인 설명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과학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글의 논리상으로 읽어갈 것이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화려한 이 지식들을 설명하더라도 이 지문의 내용 나오지 않고 설사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수능날 알고 있는 지문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 처음 접하는 내용을 스스로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초점은 주 설명보다 아, 내가 처음 보는 과학 지문도 어떻게 스스로 읽어가지? 아, 이렇게 스스로 읽어갔더니 내가 지식 전혀 없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네? 라는 게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특히 과학 약한 친구들, 문과생들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의하기 전에 과학 지문도 글 쓰는 원리가 있습니다. 막 쓰지 않겠죠? 철저히 논리적으로 쓰겠죠. 그러면 일단은 과학 지문 쓸때첫 단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개의 범위를 미리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물리라면 물리 영역에서도 상대성 이론이라면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분명히 범위를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는 분명히 첫 단락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개념들, 역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념들, 만약에 정의하면서 범위를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과학이라는 건 문과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이과생들을 위해서 개념들이 나오면 그 개념들을 정의하게 돼 있고, 여기서 할수 있고, 여기서 할수 있겠죠? 그 정의에서의 서술부. 요 서술부를 보면서 서술어 부분을 보면서 요거에 대한 이제 아 why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좀 이따가 왜 다른 거보다는 달이 더 크게 보이지 달이 더 크다 달이 더 슈퍼문이라는 건 달이 더 크다라는 크다라는 서술 부분 그럼 왜 크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전개되어 나아가지 작동하지라는 식으로 그래서 과학에서는 주로 why를 물으면서 글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요때 오 why라는 걸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본론을 읽을 때는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단락으로 읽어갈 때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앞에 것이 원인, 우리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릅니다. 내용 이렇게 화살 표시하세요.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자 넷째 우리 상대적 서술어를 초점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만의 정리하는 방법 익혀서 가면 됩니다. 상대 서술어라는 건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는 뭐 부피가 작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요 화살표 요세 개를 가지고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결국은 시험 문제의 대다수는 요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요 상대적 서술어가 많은 부분들이 보통 보기 문제이고 일치하지 않은 문제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명심해 두고 아 내가 수능 날 이 논리적으로 읽어가서 이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요 상대적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문제가 조건이 주어져도 결국 답은 윗글의 핵심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기의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를 궁금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요 슈퍼문에 관한 거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제가 경제에서 오버슈팅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과학 우리 캐스트를 보고 궁금해한 친구들 이 질문이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되도록이면 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꼼꼼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지식의 내용의 뜻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 슈퍼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명사가 나오면 그냥 X예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소보다 상대 스스로 큰 보름달이에요. 평소보다도 커? 그럼 보는 순간 딱 천문학 끝나면서 야, 왜 평소보다 왜 크지 걔가? 이게 궁금해야 돼요. 과학이잖아요. 왜 큰 거야? 평소보다.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그럼 초점은 이게 아니고 어쨌든 평소보다 큰 보름달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도.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똑같은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여기 나왔죠. 이유. 그대로 왜 궁금한 거. Why. 이유. 까닭. 평소보다 큰 이유. 커 보이는 이유가 뭐야. 실제 달은 똑같은데 보기에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똑같은데 더 커 보는 이유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달이 평소보다 더 커 보이는 이유가 뭐지? 이것만 생각하고 쫓아오세요.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유를 알려줬네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타원 궤도 때문이야. 달이 타원으로 돌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다 나온 거예요. 아, 이제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돌 때, 공전할 때 타원으로 돌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첫 단락하고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첫 단락이 딱 끝났을 때, 야, 이제 이 타원일 때 평소보다 더 커 보여.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야, 타원의 어떤 속성 때문에 더 커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과생들은 이과생들은 글이라는 건 나 타원 몰라 뭔지 라는 걸 전제로 이제 타원의 속성을 여기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 타원의 핵심적인 속성을 찾았으면 이것 때문에 더 커져 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타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속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쉽다고 치지만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들을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체인은 왜 하필이면 여기 두 개의 초점에다가 노란색 표시를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타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언제나 글쓰기의 전제예요. 원을 전제로 했을 때 타원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개의 중심점을 갖고 있다면 타원은 아 두 개다. 이게 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아 이 원인, 더 커지는 원인 중에 핵심적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뭐다? 아 두 개의 초점이라는 것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타원의 속성은
두 개의 초점이니까. 그럼 머리에 두 개의 초점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요 문장을 수능날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능날 그림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고3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시 안 나오죠? 뒷북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수능날 난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 근데 나는 핵심 단어 뭐가 나올지 알고 그것만 정리했더니 문제가 맞춰. 그것만 정리했더니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타원? 자, 일일이 수능날 이거 그림 그리고 있을래요? 자, 이렇게. 미친 거죠. 그러면 타원.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초점에서 그 합이 일정한. 이게 뭐 6, 4라면 이렇게 미칠이 3이라면 이런 식으로 언제나 뭐 이게 5하고 5라면 이런 식으로 합이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5, 5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건데 이런 걸 왜 그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자, 여기는 타원이라는 단어가 원과 대비되어 봤을 때는 두 개라는 게 속성이구나 라는 걸 가야 되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는 상대 서술어. 다시 봤더니 진짜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두 초점 글이라는 건 점으로 끝나면 뒤에 말은 중요한 걸 다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두 초점이 이제 나옵니다. 가까울수록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원하고 타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이제부터는 아 타원의 속성 중에 글이 정리되는 걸 보세요. 타원의 속성 중에 두 개의 초점이 중요한데 이 두 개의 초점이 이제 뭐야? 아, 가까울수록 원에 가까워.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묻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 내려고 그럼 멀수록 뭡니까? 두 초점이 멀수록 타원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글은 없지만 요즘 수능 스타일은 말을 하지 않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지로 물어본다는 걸 알고 이 말이 없더라도 정리할 때 동시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그걸 알고 읽어가야 되는 거지 타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제가 그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X라는 초점과 Y라는 초점이 있는데 자 이게 O라고 합시다. 거리가 초점이 그럴 때랑 이 초점이 더 짧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짧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일 때는 요게 원에 더 가깝고요. 요게 멀 때는 좀 더 이렇게 타원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그리고 있냐는 얘기죠,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쨌든 뭐 똑같이 그린다면 이거 똑같이 그리면 돼. 크기를 똑같이 그려도 돼요. 똑같이 그리는데 원 모양. 똑같은 크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럴 때는 타원 모양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요게 상대적 서술로 요게 눈에 들어왔을 때 가까울 때 원, 멀 때 타원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또 왜 중요한지 보세요.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 이런 것들 그냥 지름도 아니고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상대적 서술로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한자로 장축이라고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눔 값을 20률. 굉장히 중요한 게 과학에서는 분모분의 분자, 무엇분의 뭐 나오면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다. 자, 20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무엇분의 무엇이냐. 그러면 20률이란 이렇게 20률이란 잘 보세요. 천천히 장축. 장축분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또 그림 그려볼게요. 수능날 그림 그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분모, 이게 분자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림으로 또 그려볼게요. 자,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초점 X하고 Y입니다. 두 초점이야. 이 초점을 지나는 가장 긴 지름. 이게 긴 지름이죠. 이게. 이건 짧은 지름이고 이게 긴 타원이니까 이게 긴 지름이겠죠.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분의 요거 X, Y 요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전체가 10분의 이게 A, B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5 정도.
요게 바로 20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 그릴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과학적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당연히 다음에 뭐가 나오고 논리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분모 분자는 알아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상대 스스로야. 그러면 두 초점이 자 또 나오네. 가까울수록 20률은 작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봤더니 초점이 자 가까울수록 초점이 작다고 합시다. 그럼 거리가 작을수록 가까운 건 작은 거잖아. 일수록 20률이 뭐다? 작아진다. 그럼 또 무슨 말을 안 했어요? 아, 그럼 안 봐도 이건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20률이 뭐 커질 수, 20률이 크다라는 것은 뭐가 크는 거다? 장축분의 역시 거리인데 거리가 커지면 20률도 큰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수능 내는 스타일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거리가 가까운 것이 곧 거리가 작은 거죠. 그러면 이 거리가 작은 것은 원 모양이죠. 이거는 곧 다시 뭐예요? 같이 가세요. 그럼 거리가 작을 때, 가까울 때, 거리가 가까울 때, 작을 때는 20률이 이제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수능 문제 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거죠. 20률이 작을 때, 20률이 작을 때는 20률이 작을 때는 원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0률이 역시 클 때는 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가깝다. 거리가 가깝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동안 나온 얘기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이 단락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문제 완벽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전 지식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전제 하에 읽고 있습니다. 수능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 화려한 설명을 들어도 이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옵니다. 스스로 읽는 힘을 키우세요. 자, 달은 이제 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한 게 계속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왜 크게 보이지? 크게 보이는 이유가 타원 때문이야. 근데 아직도 안 나왔죠. 타원의 뭐 때문에? 타원의 두 개의 초점과 관련돼 있는데 아직도 why? 진짜로 이 타원이 왜 아직 안 나왔죠? 달이 더 실제보다 크게 보여?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말을 하려고 전제를 준 거고 앞으로 이제 뭐야? 아, 그렇다면 계속 머릿속에는 야 타원이 두 개의 초점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왜? 달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나오겠죠? 자,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률, 그럼 앞에 얘기한 거죠? 이제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는 지구고 20률도 앞에 얘기했으니까 20률까지 정리해 주는 거예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알아, 이제. 필요 없어. 이 타원 가지고 우리는 달이 크게 보이는 이유를 찾아가야 돼. 이 궤도의 장축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 나왔네요. 자, 여러분 상대 스스로 가장 먼 지점을 원 지점 지구로부터 멀 원 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 지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 좀 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달과 그냥 쉽게 가세요. 달과 지구 얘네가 서로 가장 가까울 때를 우리는 근지점. 그럼 그대로 가장 멀 원자, 가장 멀 때는 우리는 원지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놓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대 스스로의 가장 가까운 건 가까울 근지점. 지구와 달이 멀면 원지점. 지구로부터 멀다, 지구로부터 가깝다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 설명해 볼게요. 그냥 이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 이 정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달이 돌고 있어요. 달이 돌고 있는데 지구를 한 축으로 합니다. 지구를. 자, 지구를 한 축으로 하고 이게 달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한 가지 뭔가 축이 하나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X라는 행성이 하나 있겠죠. 그럼 두 개의 축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말이죠. 그러면 달은 세모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행성, 요 장축상에서 여기 봤더니 지구로부터 가장 먼, 요 지점 먼 지점이라고 하고
원 지점이 될 것이고 달이 이제 어디 와 있을 때? 달이 여기에 와 있을 때. 달이 여기에 왔을 때면 서로 아 여기 가까우니까 무슨 지점? 이거는 지구와 가까운 이때는 근 지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여기로부터 가장 머니까 뭐고? 원 지점. 지구와 달의 관계. 그림 그리고 있을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림 묻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둘의 관계인데 가까우면 근, 멀면 원. 아직도 안 나왔어, 전제야. 근데 왜 크게 보이냐고. 자,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 달, 지구 순서로 태양, 지구, 달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이제 나오네. 보름달이 근지점, 지구하고 가까운 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뭐야? 나왔어요. 근지점일 때 뭐다? 슈퍼문이다. 아, 그럼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건 뭐다? 달이 궤도로, 타원 궤도로 돌 때 근지점하고 원지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제가 된 거죠. 두 개 때문에 근지하고 원지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전제야. 그럴 때 가까울 근, 달하고 지구가 가까우면 크게 보인다예요. 싶으면.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 아직도. 왜 또 궁금해야 돼? 왜? Why? 왜 가까우면 슈퍼문이지? 아직 Why가 안 풀린 거죠. 가까운데 더 크게 보여? 왜 크게 보여? 이게 또 안 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상대적 서술어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계속 정말 핵심으로 근지점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지구와 달이 가까울 때 슈퍼문이 생기는구나. 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합니다. 저거 살짝 설명해 볼게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태양 순서가 태양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태양, 지구, 달. 그러면 여기 태양, 지구, 달 그러면 지구가 여기 지구를 축으로 해요. 지구를 축으로 하는데 여기에 달, 달이 가까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구와 달이 가까운 근지점일 때 그리고 태양은 뭐 한 뭐 이쯤 있다고 합시다, 태양은. 태양은 이쯤 있다고 했을 때 태양은 여기 있고 순서가 태양, 지구, 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달이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 얘네들은 거시기가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도 14% 정도 크게 보인다. 작은 보름달 중에서도 작은 보름달보다 14% 더 크게 보인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궁금해. 왜 가까이 있을 때 더 크게 보여? 이게 계속 논리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됐네. 이유네.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니까 이게 Y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궁금했다는 건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Y 찾았네. Y. 이유. 가까워지면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지다. 달라진다는 말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이게 궁금한 거죠. 뭐야? 이거죠. 달의 겉보기 지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타원 두 개 때문에 근지 원지가 생겨. 그러면 근지일 때 슈퍼문이 보여. 그러면 근지일 때 왜?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거든. 여기까지 온 거야, 논리상으로. 아주 쉬워요. 그러면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지구에서 바라본 달이겠죠. 그러면 천체가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또 나오네.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 됐네요. 그러면 지구에서 본 겉보기의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다. 그러면 겉보기 지름을 우리가 이렇게 각지름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각지름, 겉보기 지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다 근지점이잖아요.
그러면 가까워질 때뭐 한다? 얘네들이 커진다. 그럼 결론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가까운 지점, 근은 다시 서로 관찰하는 게 가까워질수록 겉보기, 달의 겉보기 지름과 또 각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슈퍼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제 가까워지면 커져. 근데 가까워진다는 건 근지라는 말인데 이럴 때는 겉보기 지름, 각지름이 커져. 그래서 슈퍼문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관계, 인과관계, 가까워지니까 겉보기가 커져서 각지름이 커져서 커지네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것만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 각지름이 작으면 당연히 뭐야? 그대로 짜서 못 오는 거죠. 이거 원지라는 건 거리가 멀 때죠. 그럼 멀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겉보기나 각지름은 작아진다. 그러면 이제 보름달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말안 했으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글의 논리로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달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여기 한 지점에서 내가 얘를 바라본다고 합시다. 여기서 바라본다고 합시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이 거리가 만약에 5cm면 바라보는 요 각도, 요거. 근데 요게 지름, 겉보기 지름. 그거를 요 각도로. 이게 만약에 5도다. 자, 그런데 이게 요 정도 가까워. 자, 요 정도 되고 더 가까울 때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구 여기서 바라봤을 때 3대째로 더 가까워졌어. 그럼 여기에서 바라보는 이 각도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커졌죠. 한 10도 커졌겠죠. 그럼 여기다 보다시피 똑같은 달인데 달도 이 길이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거리가 3cm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요 바라보는 이 각도가 더 커져서 각지름이 커져서 실제로는 똑같은 달이 겉보기 이해가 더 커진 거죠. 그럼 더큰 달로 보이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이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이런 설명은 죽은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것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계를 갈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까지 다 잊어버리고 내 머릿속에는 달과 지구가 가까울수록 각지름이 커져서 슈퍼문이 보이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가까울 때는 우린 다른 용어로 근지라고 해. 그럼 달이 왜 가까워지고 멀지? 타원형 때문에 그런 거야. 두개 초점 때문에. 그럼 이게 끝인 거야. 그래 전개가 다 읽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똑같은 논리로 갑니다. 추론해 볼게요. 자,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 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이게 그대로 추론해 볼게요.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이 말은 제가 추론해 보면 논리로 가세요. 지구의 공전 궤도니까 안 봐도 이제 뭘까? 우리가 태양을 하나의 축으로 한다. 한 축으로 해서 그 장축상에서 태양과 지구가 가까울 때는 우리는 앞에는 태양은 1. 그러면 가까울 때는 근일점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논리상으로 가보세요. 추론이 돼야 돼. 과학은. 자, 멀리 있을 때는 원일점이라고 한다. 이거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얘네가 가까울 때 뭐야? 각지름이 크다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정말 맞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가 볼게요. 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논리상 태양을 한 초점으로 아까는 지구를 한 초점으로 했잖아요. 타원궤도 똑같이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상의 지구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궤도의 장축상에서 태양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잇는데 이때 먼 지점은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멀다. 가장 가깝다, 가까운 근 1점이라고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 이러한 거리 차에 따라 일식 현상이 생긴다.
그럼 why? 그럼 이건 전제가 된 거고. 아, 이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었어. 태양과 지구 근일점 요거 때문에 why? 요번에는 슈퍼문이 아니고 일식현상이래요. 글을 잘 쓰지 못했죠. 첫 단락에서는 뭐 슈퍼문만 얘기한다고 하면서 뒷부분에는 이제 일식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식현상이 뭐예요? 몰라.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식현상이 왜 일어나? 그 일어나는 이유가 근이라고 원이라고 가까이 있어.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그릴 필요 없어요. 이게 지구야. 하나가 태양이야.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그러면 장축상에서 뭐 하나 X가 있을 것이고, 태양과 지구가 가장 먼이 부분을 원, 1점이라고. 만약에 지구가 여기 와 있으면 얘랑 얘랑 가까우니까 근 1점이라고 하고. 그림이 왜 필요해, 이런 게. 논리상으로 벌써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린 이제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Why? 근일점, 원일점과 관련해서 왜 일식현상이 생겨? 일식은 뭔데? 그럼 일식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두 지점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 현상이 뭔지를 설명할 거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자, 새 천체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들어서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 위치에 있을 때, 일시현상이 일어난다. 자, 일어난대. 일어난다고 설명한 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 태양 조건이 태양이 있고, 태양 있고, 달, 순서가. 달이 있고, 지구가 있다는 거죠. 있고, 우린 지구에 있겠죠. 자, 특정 위치, 요 순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일식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 지점, 이제 나오네요. 앞에 전제를 다시 앞에 달의 근 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이런 게 중요하죠. 완전히 가려지는 객일식이 관측된다. 오, 근데 갑자기 일식에서 객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일식에도 두 종류가 있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소리냐면 그랬을 때 앞으로 객일식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거보다 일식이라는 걸 설명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객이일식 말했네. 그럼 논리상 뭔지 모르지만 X일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 큰 범위 요게 들어오면서 작은 범위.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봐도 이게 나오면 뒤에 접속사 파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떠나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포인트는, 자, 객일식의 포인트는 이 조건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글로 따라가면 돼. 오, 이 순서네? 근데 객일식은 뭐다? 달이 근 지점에 있을 때다. 요거 상대서술어. 이 순서로 놓여 있는데 달이 근 지점에 있을 때다. 그럼 그림으로 간다면 뭡니까? 요 달이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다, 이런 얘기죠. 요 거리가 근일 때 객일식이라는 게 보인다. 이때 객일식이라는 건 태양 전체를 가리는 거다. 그럼 그림상으로 보려면 이게 아까 보세요. 아까 근일점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연결시키세요, 이제. 근 지점에 있을 때 아까 달이 커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있고 내가 여기 지구였는데 가까이 근 지점에 있으면 각도가 커져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이게 커져서 태양으로 합시다. 태양 요만하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가까이 있을 때는 태양이 달이 이렇게 커 보여서 뒤에 있는 태양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태양은 요만하고 워낙 이 각이 얘가 커서 이렇게 우리 시선이 이렇게 가겠지. 시선이 이렇게. 그러면 태양은 가려져 보이는 거죠. 완전히. 다시 한번 초점 그럼 뭐야? 아, 객일식을 이야기했지만 이건 포인트가 달이 지구와 근지점 가까이 있을 때 객일식이구나. 그럼 게임 끝났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무슨 일식인지는 모르지만 논리상으로 X일식이 나와. 그럼 이때 달이 뭡니까? 원지점. 좀더 근지점이 아니고 달이 멀어지면, 멀어지면 다른 일식이 생기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가보세요. 봐. 논리상으로 보세요. 우린 논리를 풀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파트.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 이거 태양, 달, 지구라는 조건에서 나오네요. 그대로 예상한 대로 달이 원지점이거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군의 경우 보세요. 빠트니까 완전히 가려지는 건 빠트니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했죠. 태양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그만 일식이다. 된 거예요. 다 출연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멀다? 다른 말로 원지점 이렇게 된 거죠. 일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금환일식이라고 한다. 이때는 완전히 가려졌다면 논리상 얘는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는다. 그림 못 그려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 거. 아, 일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태양, 달, 지구 순인데 이때 둘이 가까우면 설명하진 않았지만 얘가 커서 얘를 완전히 가림. 이 말이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이 말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시험 내는데 하면 그거 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림 반대로 빠트니까 멀어지면 원지점에 있으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자, 요번에는 잘 보세요. 아주 쉬워요. 요번에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하고 멀어 원지점이라면서요. 그럼 이제 지구하고 멀리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요 정도 각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작아졌죠? 멀리 원지점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가려지는 게 요만큼만 가려진다는 거예요. 태양에. 안 그래도 됩니다. 그림. 안 그래도 돼요. 논리상으로 보세요. 계기, 근, 완전히 가려진. 계기가 아닌 그만, 원지점, 완전히 가려지지 못하지. 이걸로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다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럼 멀다, 멀다 이렇게 지구 그러면 요만큼만 요 크기만큼만 들어와서 가리다. 그럼 우리한테 보이는 건 금 태양이니까 빛나는 요게 보이는 거죠. 요게 우리 눈에 들어온 둥글 환자거든요. 그럼 금 색깔의 둥근 요기만 보인다. 이유는 멀어져서 원 뭐가 각 지름이 작아져서 표면의 지름이 달 지름이 작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림 설명 필요 없어요. 그림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논리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로 다 필요 없어. 근, 먼, 원. 근일 때 완전 계기. 멀 때는 완전히 가리지 않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 정도면. 자, 보세요. 우리는 모른다는 전제를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서 조금씩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은 약 이 정도인데 20률도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요거 자, 계속 20률을 소개하고 있는데 20률 소개합니다. 20률 소개하는데 상대 스스로 현재보다 20mm 더 작. 20mm 작아지면 근일점은 태양과 지구의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 이렇게 멀. 그럼 논리상 끝났네요. 멀어지고. 그럼 뭡니까? 안 봐도. 원일점을 어떻게 해야 돼? 가까워지네. 논리상으로 가세요. 그럼 반대로 20mm이 뭐? 높아지면 그대로 가세요. 근일점은 뭐? 더 가. 원일점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0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려면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두 거리가 가 어떻게 되는 거? 20일이 작다라는 말은 두 거리가 가까워질 때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천체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다시 말하면 20mm 작아질 때 근일점은 멀, 원일점은 가까워지는 거죠.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글의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에 X, 태양이 있다고 근일점이니까 자, X가 있고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5cm일 때랑 그러면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라면 20률은 이게 줄어들겠죠. 그럼 X와 요 태양이 더 줄어들었어요. 3cm로 줄어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타운을 돌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타운을
자, 타운을 돌고 있는데 그림 몰라도 됩니다. 일대 우리가 근일점이었으면 태양과 가까이 있는 여기였겠죠. 지구가 여기에 와 있는 게 근일점이고 지구가 여기에 와 있으면 원일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요 태양이 두 축이 자, 20mm 잡으려면 두 개가 머릿속에 가깝다. 앞에 연결시켜야 돼.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중요한 거야. 더 가깝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동. 뭐 얘가 이쪽으로 이동 한다고 치면 요 거리가 5cm였다면 지금 20mm 작아지면서 태양이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근일점이었던 거는 거리가 2cm만큼 더 늘어났네요. 그럼 근일점은 더 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일점은 태양이 역으로 왔기 때문에 요만큼 또 줄어들었겠네요.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의 거리에서 요만큼의 거리로. 그러면 원일점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반대로 20열이 커지면 근일은가 원일은 멀어지는 거죠. 논리상. 이거 수능날 그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상대적 서술어를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그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이 자리에 근일을 뭐로? 근지. 원일을 원지. 근지 원지.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는 달의 공전궤도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궤도의 20일만이 현재보다 잘 보세요. 커. 커질 때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커질 때 반대현상. 지금 커질 때 반대현상이란 이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묻고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논리상으로 이렇게 적을 줄 모르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과학 지문이 뭐가 나오든 논리상으로 Y를 찾아가면서 그들의 관계를 찾아가면서 글의 논리상 추론하면서 읽어야지 제가 일일이 그림을 그린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친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상대적 서술로 글쓰기 방식대로 읽어가면 여러분도 충분히 과학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꼭 과학 다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